일단 강재영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네, 감독님 우선 창단 후 첫 준플레이오프 진출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, 이렇게 준플레이오프 진출도 확정지었고요. 또 향후 일정을 생각한다면 오늘 상대했던 서울시청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? 네, 예, 맞습니다. 뭐 일단은 저희가 4일날 있는 그 삼척과 준플레이오프에서의 그 경기가 남아있는데요. 저희가 오늘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 주전 선수들이 그 30분만 뛰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 팀도 그렇게 뛰었다고 보고 있고요. 하지만 이제 4일 날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말씀 주신 대로 바로 내일 모레 이틀 뒤에 이 준플레이오프 경기가 있고요. 그렇다면 좀 지금까지 경기를 봤을 때 또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좀 살아났으면 하는 플레이가 있을까요? 예, 뭐 오늘은 뭐 저희가 뭐 준비한 것도 많이 없었고요. 지금 어제부터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이제 삼척과의 경기를 타켓으로 잡고 훈련을 하고 있고요. 오늘 경기에서는 뭐 전반전 스타트 멤버들이 뭐 고른 득점을 해줬고 또 심혜인 선수도 잘해줬고요. 다만 이제 저희 팀의 그 갭이 있습니다. 중간층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많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더 보완해야 되고 일단은 그 삼척과 4일 경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수비 시스템이나 또 공격 루트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경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시즌 초반에 우승 후보로 지목이 됐던 부산시설관리공단이었는데요. 준비 잘하셔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부산시설관리공단 강재원 감독 만나봤습니다.